네, 이 곡은 잠시 후에 청해보기를 하고요. 바로 이제 어제죠. 다운 씨의 네. 새로운 노래가 나왔어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아, 네. 이번 노래는 저의 이제 시리즈이거든요. 이제 새벽대새동이라는 앨범 타이틀이고 이제 한 곡만 나오는데 기억소각이라는 곡이에요. 기억소각? 네. 오. 기억과 소각이라는 이제 단어의 이제 합친 말인데요. 네네. 연인 관계를 좀 표현하는데 사랑이랑 이별보다는 좀 더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제 연인이 전에 사람을 못 잊고 아, 네 있는 구남친을 못 잊고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좀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네 좀 그런 걸 좀 다 지워줬으면 좋겠다. 아, 기억을 좀 소각해 달라. 네. 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네,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런 내용. 이거 경험에서 나온 곡이에요? 뭐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되게 인기 있는 척한다. 아유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해? 아유. 오, 정말. 여기 옷이 다 뜯어졌어요, 여기 주변에. 어, 와, 그렇구나. 오, 나 찢어버리겠다는 포부를 담고.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재미의 척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 지금요? 네. 걱정돼요?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 다우 씨 지금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아, 진짜요? 어, 그럼요. 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럼? 재밌어요. 괜찮아. 그렇게 해야지 또 세상 무서운 것도 알고 그러지. 아, 아. 원래 신인분들한테는 되게 너그러우셔. 아.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공식 질문. 우리 다운 씨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의 꿈은 뭔가요? 아, 네. 저의 꿈은 일기장 같은 어릴 적에 쓰였던 일기장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왜냐면 1년 전에 집에 문득 이제 갔는데 문득 이제 어릴 적에 쓰였던 일기장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잘못한 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일기장 안에다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엄청 많이 배웠어요. 순수함? 이렇게 순수하게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그치.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다 써놨구나, 자기 마음을. 누군가 내 음악을 들었을 때 약간 제가 그 어릴 적 일기장을 본 듯이 뭔가 아, 어릴 적에 이런 순수함이 있었지. 아니면 뭐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뭔가 동심? 그런 거를 다시 깨워주는? 순수함을. 네. 자, 이제 무대를 청해봐야 되는데 지코, 오랜만에 또 스케치북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끝인사를.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요즘에 영광스럽고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답해 드려야 될지 평소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공개해 드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어떤 저의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다운이 네, 새로 나온 기억 소각 피처링 기리보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KOG 엔터테인먼트의 앞날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카우스. 잠깐만요. 나 지금 우리 세트부터 시작해줘. 그러니까 약간 나 지금 홈쇼핑하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전화할 뻔했어요. 전화 주문할 뻔했어요. 우리 다운도 좀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저 이번에 기억 소각 잘 들어주시고요.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정말 이렇게 뭔가 인연이 시작돼서 이렇게 음악한다라는 거 둘이 어떤 이 세대의 생태계를 음악 생태계를 멋지게 두 분이 좀 만들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뮤지션들 다 같이 조금 네. 네. 멋진 세대로 기억되시길 또 꾸려 나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남겨짐에 대해 그리고 다운의 노래 기억 소각을 청해 보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